역사인 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천하람 윤김건희 여사는 성향 뿌리가 친문 김경수 대통령 밀수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늦게 밥그릇 본 개통령 강영욱 훈련사에게 할가닥그라 했다 폭로도 보듬컴퍼니 폐업이 발단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인 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논란 발생 5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강 대표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오전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 대표는 업계 1위 훈련 전문가로서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려왔고 2015년 교육방송 EBS 교양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 한국방송 KBS ETV 교양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등 여러 방송을 통해 반려동물 트레이닝 교육과 패티캣 반려동물 공공예절의 중요성 등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동물이나 보호자 모두 꾸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많은 반려인들이 스승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강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 대표와 일했던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근무 후기가 갈무리되어 올라오며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강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영욱의 보듬TV에도 비슷한 폭로 댓글이 달리고 언론이 전 직원을 인터뷰하면서 사안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뿐 아니라 2022년 세상을 떠난 강 대표의 반려견 레오 방치학대 의혹, 경영 상태가 양호한 보듬컴퍼니 폐업의 진짜 이유에 대한 궁금증 등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강 대표는 어떻게 개통령에서 한순간에 갑질 대표로 지목되며 추락한 것일까?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폭로의 장이 된 구인구직 플랫폼 자플래닛을 보면 보듬컴퍼니는 평점 5점 만점에 1.8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업 평점란에 1점을 준 보듬컴퍼니 전 직원은 여기 퇴사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있다며 부부관계인 강영욱 대표와 수잔 예이 엘더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 사항으로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 못 갈게 하고 사용할 메신저를 지정하고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싹 다 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바닥 공사를 하면서도 근무를 지속해 두통, 설사,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은 실제 회사에 재직했는지 인증하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어 사실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도 20일 비슷한 폭로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때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은 댓글을 달고 강 대표가 쉬는 날에도 업무와 무관한 과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염폭설에도 중노동을 지시했으며 반려견 보호자 앞에서 모욕과 인격 모독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절 선물로 배변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 대표 부부가 사내 곳곳에 폐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21일 JTBC 사건 반장은 전 직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강 대표가 직원 6명이 근무하는 공간에 CCTV 9대를 설치하고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실제로 강 대표 아내로부터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 화면을 공개했는데요. 이외에도 회사 화장실이 고장나자 강 대표 아내가 차로 10분 거리의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권유하며 화장실 이용 시간도 지정했다고 했으며 강 대표가 덜 닦인 게 밥그릇을 보고는 반려견 훈련사인 지인에게 직접 핥아 닦으라고 주문했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직원에 대한 갑질뿐 아니라 보호 중인 동물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20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 대표의 갑질과 폭언 등을 다룬 기사에 남겨진 댓글이 공유됐습니다. 댓글을 쓴 누리꾼은 강 대표는 훈련소에 맡길 게 견주가 입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그 시간부터 개밥을 주지 말라고 했다며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학대당한 게 종과 이름도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몰래 사료를 줬는데 그날의 충격은 잊지 못합니다. 해명이 늦는 듯하지만 변명이라도 해봐라고 질타했습니다.
심지어 강 대표가 오랫동안 키웠던 반려견 레오가 옥상에 방치되다 삶을 마감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21일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댓글란에는 레오가 마지막에 어떻게 떠났는지 다들 아시려나 모르겠다. 그렇게 무리해서 데려오고 이슈 만들더니 처참한 마지막이 아직도 실감 안 난다는 글이 달렸습니다. 전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은 그때 근무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아실 텐데 레오는 더운 옥상에서 분변을 온몸에 묻힌 채 물도 못 마시고 방치돼 있다가 그대로 트렁크에 실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오는 원래 강 대표의 반려견이었으나 7년 동안 경찰견으로 활약했고 임무를 마친 뒤 다시 강 대표의 가정으로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2019년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를 통해 공개돼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강 대표의 갑질 논란은 왜 지금 갑작스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일까? 업계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보듬 컴퍼니의 갑작스러운 폐업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유명 훈련사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강 대표가 더 이상 훈련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강 대표가 지분을 100% 보유한 보듬 컴퍼니는 지난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보듬 교육 서비스를 6월 30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보호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보듬 컴퍼니는 599만원짜리 365일 마스터 플랜 풀 패키지, 399만원짜리 365일 VVIP 풀 패키지 등을 팔아왔습니다. 훈련업계는 다른 반려산업보다 아직 규모가 작아 초보 훈련사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을 시작하고 추후 이직 때도 기존 업체의 평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보듬 컴퍼니가 폐업 수순을 밟을 때까지 훈련사들의 증언이 나오기 어려웠던 이유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듬 컴퍼니의 서비스 종료, 폐업 사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인데요. 한겨레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보듬 컴퍼니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고속 성장했는데요. 회사 매출액은 2021년 38억 2천만 원에서 지난해 48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12.9% 늘었습니다. 매출 증가를 이끈 건 교육 서비스 용역 매출로 교육 서비스 매출액이 보듬 컴퍼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8.7%에서 지난해 86.6%로 껑충 뛰어오른 상태였습니다. 보듬 컴퍼니의 영업이익은 2021년 4억 1천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3천만 원으로 연평균 123.6% 늘어났고 경영난이 폐업의 이유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한편 언론사들은 강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